놀라운 수익 업섬입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왜 갈 수밖에 없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많은 지지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왜 갈 수밖에 없는지 2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자, 회원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다면 저 또한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 서 회장은 바이오 시밀러뿐 아니라 신약, 백신 등을 아우르는 종합회사로 거듭나겠다며 2020년에는 제넨테크, 암젠과 더불어 글로벌 3배 바이오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종합제약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중국 공자 계획입니다. 60대 25, 15 신약개발 셀트리온이 국외 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회장은 중국 현지에 최대 규모 생산시설을 짓는 것과 함께 2030년까지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16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오리지널 당뇨 치료제인 란투스가 미국에서 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인슐린 바이오시밀러도 출시할 것이라며 향후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퍼스트 클래스급 신약 비중을 60대 25, 15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서 회장은 작년 말 유럽 승인을 받은 피해주사 최영 바이오 약품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자, 그 기대감을 드러낸과 함께 셀트리온 중국 우한에 12만 리터의 공장 건설 6천억 원을 투자. 자, 후베이성 우한시와 업무계약 체결 상반기 기용식 예정 2025년까지 현재 설비 투자에 6천억 원 투자를 계획. 셀트리온 그룹이 중국 우한에 12만 리터 규모의 대규모 바이오 의약 약품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였는데요. 자, 공장 건설에 돌입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설비 투자에만 6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코로나 특수 효과로 인해서 우한에다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특수 효과로 인해서 수익적인 부분은 많이 가져온 상황이지만 공장에 대한 건설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것은 6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 영업 양수결정입니다. 자, 일본의 다케다 제약사, 제약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제약사죠. 이 제약사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어 머리케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는 것인데요. 이 표는 영업 양수 결정에 의한 셀트리온의 주요 사항 보고서 입니다. 자, 영업 양수 결정인데요. 일본의 다케다 제약사, 일본의 다케다 제약사는 일본 제약사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국을 포함한 호주까지 아우르는 9개 지역을 의미합니다. 양수 목적은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경쟁력 있는 바이오 의약품 포트폴리오 케미컬 포트폴리오를 강함으로써 글로벌 종합 제약회사로서의 성장 교두보를 마련. 다국적 제약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치료제의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주요 사항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있는 셀트리온의 뉴스 기사입니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케미컬 약품 사업 부문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셀트리온이 다케다로부터 인수할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프라이어 머리 케어 사업.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문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 브랜드 19개 제품의 특허 상표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 이 권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군은 이 지역에서 2018년도 사업년도 기준 약 1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1,700억 원 매출을 올린 바 있고, 추후 한국과 동남아, 호주 시장에서 각기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판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해당 사업 부분을 총 3,32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4분기 사업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수하는 제품군에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이 인수하는 제품군에는 글로벌 계약 신약인 네시나, 엑토스, 이달비, 전문 의약품과 그 다음에 일반 저희 회원분들이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벤이죠. 화이트벤이나 그 다음에 알보칩, 요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일반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네시나와 이달리는 각각 2026년에서 27년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랑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셀트리온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당분간 다케다 제조사를 이용할 계획, 그리고 향후 기술 이전 과정을 거쳐 셀트리온 제약의 생산시설에서 이번에 인수한 주요 제품을 생산해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는 셀트리온의 첫 번째 대형 인수합병 M&A권으로, 셀트리온은 그동안 높은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과점으로 인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국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셀트리온은 이번 거래를 통해 고품질 국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 의료 재정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의 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케다의 전문 의약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당 제품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예정이다. 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셀트리온이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온 바이오 의약품 제품군의 강력한 케미컬 약품 제품군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제약 회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종합제약 바이오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각각 3조 원과 2조 7,600억 원 규모의 2030년에는 총 11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한 5조 7,6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의료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발달이 되면서 고령화가 과속화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R&D 역량을 토대로 개량 신약 및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동입해 당뇨, 고혈압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방침이다. 이제 글로벌 조달 시장 진출에도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 국내 당뇨 및 고혈압 환자는 1,700만 명에 달하고 망선질환 3개 이상 보유한 환자도 전체 고령 인구의 60%를 넘어서는 등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품군 인수는 외국계 제약사에 의존하던 당뇨 고혈압 필수 치료제를 국산화의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보건 및 건보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셀트리온이 글로벌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로 올라서는 성장 교두보가 될 것이다. 여기서 셀트리온이 강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글로벌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
이것이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의 다케다 M&A 분석입니다.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의 가속화, 24년에는 케미컬에 대해서 한 1조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의 도약,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들의 이런 지역 영업권이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지역 영업권들이나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이 가져옴으로써 현재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판매망을 넓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1700억의 매출보다는 인수한 제품군들이 고령화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뇨 고혈압 치료제, 자, 30년에는 11조 원 정도까지 2배 이상의 전망이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케다 제약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다케다 제약이 해놓은 판매망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3개나 쳐드렸죠. 셀트리온이 현재 하고 있는 당뇨 고혈압 케미컬 제품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셀트리온이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케다 제약에 대한 인수는 4분기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 인수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비전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교두부를 마련을 해놓고 이제는 성장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저희 나라의 탑 클래스의 제약 바이오 회사인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교두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는 회원님들이 좀 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정진 회장의 은퇴 관련 얘기들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남아있는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